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란 도시에는 컴퓨터 분야 최고의 대학인 카네기 멜런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요, 졸업한 선배 대학생들 위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 추적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첫 번째는요, 전문 지식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15%, 성공 요인의 15%가 전문 지식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머지 85%는 놀랍게도 태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문 지식 기술보다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직업 선택이란 우리는 그동안 성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기술을 찾고 습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좋은 직업 선택이 이 전문 지식 기술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태도란 무엇일까요? 예, 이제 그것이 중요해졌죠. 먼저 태도란 뭐냐면 정의해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취하는 우리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임하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도는 또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무기력하다, 모호하다, 외면한다, 회피한다, 또 비관한다, 오해한다, 불성실하다, 빈정거린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거만하다. 자, 이런 말 듣기에도 벌써 부정적으로 들리죠?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태도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배려한다, 또 함께한다, 생기가 있다, 또렷하다, 자신감 있다, 참여한다, 이해한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들어도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결론적으로요, 좋은 태도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는다는 게 좋은 태도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자립심과 사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립심과 사회성이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10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얼굴 표정이 대체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뚱합니다. 뚱. 우리나라 청소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뚱입니다. 뚱. 왠지 불만이 많아 보이고요. 짜증스러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두 번째는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물론이고요. 모르는 타인과는 뭐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피하죠. 만약에 하더라도 예, 아니요, 또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런 입장을 취하죠. 세 번째는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질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데도 귀는 저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이제 뭐 내려놔라, 뺏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스마트폰을 손에서 잘 안 떼어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늦게 자고요. 그러니까 지각을 많이 하고 또는 뭐 결석하는 아이들도 좀 상당수 있고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죠. 여섯 번째는 공통적으로 아이 컨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면 이제 아이가 초점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학습장애인 학생이 있을까? 뭐 다 기초교육을 다 받고 유아 유치원 교육을 다 받는데 우리 아이가 뭔 학습장애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갖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해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성적표를 부모님을 안 보여드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할 경우에 성적표를 보게 되는데 언제 자녀의 성적표를 봤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는 그런 부모님도 참 많았습니다.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성적표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챙겨서 봐야 됩니다.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떠나서 저는 그거를 부모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데 뭐 걱정 끼칠,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성적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생각을 물론 해보겠죠. 해볼 텐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되더라고요. 열 번째는요. 시간만 있으면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자주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 방에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귀찮아하더라고요. 귀차니즘. 예. 그래서 뭐 가족 행사나 모임에 잘 참석 안 하려고 그러고요. 교회 다니는 가정은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이상과 같은 열 가지 내용으로 그동안 제가 자립심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 때문에 부정적 태도가 길러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겹쳐서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이거 다 해당된다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중복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정적 태도가 길러지고 자립심과 사회성은 떨어지게 될까요? 뭐 누구 잘못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인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받을 때 국영수 학습 기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아이의 인성, 어떤 태도를 물론 면접이라는 걸 보긴 보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국영수 학습 기술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 학원 또는 교회 이런 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긍정적 태도를 기를 만한 그런 교육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부정적 태도로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을 해오다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 15년 전부터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 태도를 바꾸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게 상담으로는 원인을 찾고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긍정적인 아이로, 긍정적 태도를 갖는 아이로 기르고 싶죠. 그런데 마땅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 기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도 제가 한 4명 정도 교환학생을 보내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라 그럴까요? 성장을 지켜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화두가 성공입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해야 되고요. 대기업 취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뭐 자세히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미국 교육은 자립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물론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들을 하는데 일반 유학은 비용적으로도 뭐 저도 유학은 못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는요.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네 가지 그 약속 내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고요. 예. 대답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약속을 잘 지키면 내 편을 만들고 감사를 잘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외우고 실천하라고 당부해요. 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또 그랬어요. 인사 잘해야 된다. 그래야 밥 먹고 산다. 이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저는 인사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또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디 가든지 처음 보든 잘 아는 사람이든 반갑게 인사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길러졌어요. 이거 에피소드인데요. 미국 재단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에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제 멀리서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 60m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랬더니 그때는 저한테 특별히 얘기를 안 했는데요. 미국 돌아가서 이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영길리의 그 인사가 너무 인상 깊었다.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를 처음 받아봤고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회사를 돕고 싶다고 예, 생각지도 못하게 펀딩을 저한테 한번 밀어준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 또 확실히 경험해서 인사를 잘하면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자 인사를 잘하면요. 인사를 잘 하나로 키우면 아이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인사를 잘한다는 게 꼭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미소, 그 표정은 연기한다고 순간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저도 면접을 많이 보는데요. 면담자가 또는 이렇게 상담을 와가지고 면접자가 보면 그 좋은 말을 연습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긴장돼 있고요.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자, 좋은 인상은 10년을 연습해야 길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자기 진짜 얼굴이거든요. 농담이지만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찌들어 있나요? 아니면 웃고 있나요? 저희 부모님들이 상담 오시면 대표님 인상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전 그거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성형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성형미인보다 여러분 미소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자녀로 기르는 것이요. 여러분 좋은 어디 가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밥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자신감 있는 대답은요. 자녀를 당당하게 키웁니다. 예, 당당한 자녀는 자기 아내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정리를 잘해서요. 씩씩하게 이야기합니다. 발표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아이들은 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피해를 볼까봐 피하지도 않고요. 예, 정당하게 씩씩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의견도 남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아이는 내 의견만 피력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됩니다. 대답을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요. 그때부터 상대방이 무슨 말 해도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는 아이는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적대적소에 할 수 있는 아이는 어디 가든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면요. 내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요. 세상에서 적을 만나거나 만들 확률이 적어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는 상대방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건 뭐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기르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감사를 잘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예,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감사를 잘하거나 감사하는 표현을 빼놓지 않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기적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 내 일이 안 됐지만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죠. 정말 수준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은혜를 주면, 보살펴주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딸만 셋 키우는데요. 딸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들이 기분 좋을 때는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는 쌩까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엄마 아빠 말고 다른 분들이 너 예쁘다, 너 사랑한다, 너 참 좋은 애구나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인사하라고 감사를 표현을 하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인사를 하면 또 추가적으로 상을 줍니다. 감사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면요, 아이가 실력이 없어도 때로는 운이 나빠도요, 반드시 저는 그 아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자립심,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는 좀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길러졌다 하더라도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경수 학습 기술만 가리키느냐고 또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거기에만 몰입을 했다면 이 대학에서 발표한 것처럼요, 여러분은 15%만 만든 겁니다. 85% 긍정적인 태도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좋은 직업 선택이란 전문 지식 기술도 찾고 습득해야 되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좋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아버님한테. 자녀가 인사를 잘하면 난리나게 칭찬을 해주세요. 난리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경수 잘하는 것보다 난리나게 칭찬해 주시고, 아이가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칭찬을 해 주시면. 그리고 아이가 언젠가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격스럽게, 아이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감격스럽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춤추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이를 춤추게 만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미래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